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증여세 산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모가 이 자식한테 이 증여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취득가액 전체를 현금으로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 금액을. 그런데 아파트 전세를 끼고 한다면은 그 전세금만큼은 이제 취득 자금으로부터 빠지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만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그러면은 증여세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을.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은 분, 그 많은 유튜버라든지 이런데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소상히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러면은 자식이 갚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만일 자금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갚을 때, 반환을 못할 때, 부모로부터 다시 그거를 돈을 빌렸을 때, 과연 그것이 증여가 되느냐. 이 부분, 이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전세금 1억 8천짜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취득가액으로 현금 증여할 부분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증여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 재산가액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2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증여세 산출은 증여 재산가액,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하는 거 빼고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신고세액 공제 납부할세액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라든지 소송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재산 공제는 성년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물론 이제 10년, 동일인한테 10년 동안에 증여 재산가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을.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런 증여 재산 가액이 가산할 가액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요,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빼면 1억 9천만 원이 되고요. 또 2억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2억 2천만 원. 성년하고 미성년이 이렇게 증여 재산 공제액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율은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은요, 1억 이상은 20, 1억 초과는 20%거든요, 5억까지. 그러면 증여세율이 50%죠? 아니, 20%.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이라고 이 구간에, 이 세율 구간에 또 해주는 이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액이 나왔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자진 신고를 할때 신고를 유도를 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신고 세목이니까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뭔가를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그래야 이제 신고를 자진 신고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세무공무원들이 국세청에 쫓아다녀야죠,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신고를 유도하는 그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국세청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부터는요 7%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10%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점 이게 이제
공제를 적게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적게 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거죠. 2017년이면 이제 이 정권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올리고, 과세표준 올리고, 공제해줄 거는 적게 해주고, 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 이거예요, 이 정권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될까요? 238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은 3162만 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증여세는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전세금.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자식 입장에서 물론 이제 대학생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그러면 자식이 그 1억 8천만 원에 대한 그 부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전세를 또 전세인 세입자를 찾아서 전세입자한테 나갈 때 주고 이렇게 순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순환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세입자는 그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 전세 들어올 사람을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다 최대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갚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전세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 금전 대여로 인한 이익을 봤다. 뭐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납세자들이 자금 출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증여세 이런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뭐 이거 하나 내가 돈내돈 주고 뭐를 사는데 이거를 뭐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뭐 하나씩 전부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이 진짜 큰 부자는요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소시민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열몇 평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사람들 재테크하는 그야말로 건전한 시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모으고 불리고 그게 이제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요구되는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추측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권의 이 사람들, 장차관들이 평균 50, 60% 그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요. 집값이. 그럼 그 사람들은 올리고, 본인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 벌써 18번 돼가지고 18전 18패가 됐으면은 이건 뭔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당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이 뭐냐.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뿌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뿌리는 어디다 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국같이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세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냈으면 내 노년에 있어서 말년에 있어서 리타이어하고 힘들게 됐을 때는 그게 다시 복지혜택으로 와야 되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 라는 그러니까 불만 소리가 나오는 거죠. 벌써 건강보험료도 뭐 이런 준조세까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오르면 거기에 비례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고요. 이렇게 공직자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청첩 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이익을 보고 있으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